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먼저 그 시바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죠.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운명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단순하지 않을수록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와 축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삭이 자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아들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 집의 경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대안으로, 알터나티브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열쇠이죠, 이삭은. 그래서 이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젖을 떼는 날에 젖된 잔치를, 우리식으로 하면 돌잔치를 아브라함이 베풀었는데 바로 그날 이제 장성한 어느 정도 티네이저가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놀렸단 말은 이렇게 그들이 데리고 놀았다, 함께 놀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롱했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 질투심이 있었겠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심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에게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네 적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거죠. 하갈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이스마엘에 대한 연민이, 그 앞으로의 인생과 장래에 대한 연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스마엘이 그걸 알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자기의 오리지널 엄마가 아닌 안주인 마님 사라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 이삭을 어떻게 생각할 줄을 알죠. 이 사랑의 삼각관계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대한 태도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젖된 날 잔치를 하는데 이삭을 조롱하는 그런 일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방입니다. 두 번 용서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굉장히 단호하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매우 근심되었더라. 11절에 매우 근심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정하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내 아이나 네 아이는 내 아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내 여종 하갈은 내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얘기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이 처음에 도망쳤을 때 하갈에게 이제 학대를 받고 도망쳤을 때 임신해갖고 도망쳤을 때 다시 돌아가라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있는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내쫓아버립니다. 아니 쫓으라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갈에게 무슨 축복의 약속을 하시느냐면 내 아들을 내가 지키고 또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축복하실 때에 두 가지 의미에서 축복하십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나귀 같이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사막과 광야의 근처에서 살면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그는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먼지를 일으키고 먼지와 함께 사는 땅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런 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러나 제가 잘못된 충고라고 그랬죠.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씨바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한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따른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마 당장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어제도 경험했고 그저께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물에서 허탕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자행자재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말리지 않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세요. 어떨 때는요 어쩔 수 없어서 내어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여기 사춘기 이제 막 접어드는 아이들 내 말 잘 듣고 있는 애들? 좀 어렵긴 하지.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보기에도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험한 소리를 뱉어요. 그죠? 뭐 아빠한테
나는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 얘기도 하고. 난 여기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심한 말을 뱉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을 열어라. 그렇게 못하죠. 그냥 충격을 받죠. 그냥 충격을 받아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없겠지만 더러는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환경에 잘못 빠져가지고 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그리고 여리고 감성이 있던 아이인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앓이를 앓고 또 어느 순간에는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왜 하나님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죠.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예? 맞자. 예. 맞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죠. 예,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식,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은 단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의 순수함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믿음을 구하였지만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를 긍휼히 여기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잖아요. 구원하신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을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해?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게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이스라엘이 물었던 질문이 내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신 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면서도 그 징계가 그냥 징계가 분풀이나 화풀이나 너 그냥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좀 편파적인가요? 네, 편파적이죠. 사랑이 편파적이지 않으면 뭐가 편파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의가 없어요. 예?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놈 자식을 오늘 가서 내가 다리를 분질러 놓겠습니다, 선생님. 집안에서 호적을 파고 저놈이 피눈물을 흘릴 때까지 제가 문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그래. 야, 어떻게? 안 다쳤니? 괜찮아? 상처 안 입었어? 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편파적인 부모 같으니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자신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방법을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머리를 더 쓰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거리만 자꾸 만들어준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더 만들어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자손은 바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먼지 내면서 사는 땅의 티끌의 후에 그 땅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별과 같은 후손으로, 별과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사모합니다. 어떻게인가 이 땅에서 예, 죄와 벌로 얼룩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구제해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 에서도 이삭의
자녀입니다. 쌍둥이 첫째입니다. 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분깃을 주시지만 야곱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장인에게는요 자기가 골라 쓸 공구 중에서 선호하는 공구가 있게 마련해요. 내가 쓰는 18번 망치가 있고요, 18번 끌이 있고 18번 대패가 있는 거예요. 18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네. 노래 18번. 우리 허금면 목사님이 18번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알아요. 요새 자주 하는 거. 중간에 살짝 한번 꺼는 거, 그죠? 네, 그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손이 자주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 이게 중요하겠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쓰겠느냐고. 버거워, 버거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손에 잡고 쓰기 좋아하는 똑같은 건데도 그런 손잡이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지 뭐 일 한번 지키려면 그냥 까다롭고 복잡해. 뭐 이거 왜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요. 예. 제가 혹시 이게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빈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니 말도 필요 없고 이미 거기에 가 있고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한 자녀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상황이 냉정한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어요. 사라는 단지 질투하는 마음, 자기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저것도 50-50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한테 맡겨.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 첫 번째는 이삭을 조롱했기 때문이죠. 이삭은 웃음, 하나님의 웃음, 웃음을 의미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조롱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를 핍박,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의로 난 아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을, 그가 좀 모자랐을 수도 있죠. 이삭은요, 이렇게 많이 남는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말린 애도 영안이 좀 흐려지잖아요. 예. 두 쌍둥이 아들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요. 그는 그냥 중간 통로예요. 중간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정말 중요해요. 통로가 중요하죠. 예, 우리가 기계를 조립할 때 잘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작동을 안 해요. 그 하나하나가 무슨 엄청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로는 너무나 중요하다. 개주에서 바통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 한마음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복음의 DNA를 가진 성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이삭은 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좀 맹한 데가 있죠. 예, 총명한 요셉에 비해서는 좀 멍한 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이삭을 조롱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계통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루트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영감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스마엘이 쫓겨냈느냐? 사라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권한과 역할을 주셨어요. 단지 모성애만이 아니라 단지 내 아들을 육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 상속자의 역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대를 이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요. 인정에 흔들려요. 근데 사라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 손을 들어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옳아요. 그렇죠? 네. 둘 다 내 자식인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지? 계속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지?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지? 사라의 눈치를 보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어보내라.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쫓겨난 이유. 이삭에게 상속자인 이삭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에게. 왜냐면요, 이스마엘이 계속 거기에 있잖아요. 가족의 갈등을 만들어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 안에 암세포가 발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일한 중요한 방법은 조기진단이에요, 조기진단. 아무리 암세포라고 해도 예,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약은 이미 다 준비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아직 그거를 잡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암세포, 암에 대한 그 퇴치, 예, 그 세대가 있잖아요. 예, 항암의 세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막 쭉 나가는데 결국은 유전자 연구가 마지막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파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암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으키게 될 그 가정과 구원의 역사의 갈등과 불화와 그리고 문제점 이것이 암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조기 진단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해결해요.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하세요. 종양은 조기 발견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이스마엘이 문제를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해결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왕위 승계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뭐 철가면이라는 알렉산드 듀마의 소설에 보면 예, 루이 14세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국가가 내전을 벌이고 큰 계승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철가면을 씌우고 그걸 미리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함이 필요했습니다. 명확함이. 그런데 그렇게 한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장 22장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네 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과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난 것, 처음 얻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뭐 엄마에게 내이나 좀 사다 드리고 그리고 유럽 여행 좀 하면 안 되겠니? 안 돼. 하나님께 드려. 네, 그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우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저 넓어 받았는데 야 그거 한 100유로만 드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잘 모아서 저축해 드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 예. 매번마다 찾아와서 뭐 가지고 오고 돌봐주는 효자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오는 건 좋은데 십일조는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니? 우리 아버지는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에게 편을 들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예. 오늘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편한 얘기 듣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첫 번째 소생 100살에 얻었잖아요. 기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치라고 말해요. 바치라고 말해요. 물론 첫 태생은요 그냥 잡아서 드리면 돼요. 곡식은요 첫 번째 열매 드리면 돼요.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물을 드려요. 양이나 염소, 예, 산비둘기, 집비둘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대속물을 드려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의논해서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머리가 굵고요 크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내가 믿고 종교를 가져도 내가 믿을 거예요. 예.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딸아 아들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라. 하나님께 네 생애를 드렸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 그러면 나 볼 일 없어.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호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땅의 자손이 아니라 별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손이야.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었다고 해도 국물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하신 말씀은 옳았습니다. 이삭도 네게 아니야 내게 바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번제로 드릴 대속물 양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가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나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가 이스마엘을 돌본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책임이 아니고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막의 가혹함. 식량 없으면 바로 죽죠. 물이 없으면 또 바로 죽죠. 그렇습니다. 숨겨진 협곡이 사막에는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 모래는 열을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춥고 그래서 예, 일교차가 너무나 큰 것이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대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갈이 이것을 보지 못해서 멀리 화살 하나 쏴서 떨어질 만한 거리에다가 나무 밑에 데려다가 그 아들을 눕히고 그 화살 하나 떨어질 만한 거리를 떨어져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울고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그게 예, 17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야기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공평할까 아닐까 뭐 그건 제발 신경 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하갈의 눈을 뜨니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샘물에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샘물을 보게 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삶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집에 있었던 것보다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셨고 그녀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생명이 다시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에게 미래가 주어지고 그날 저녁에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영접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미가 어찌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자기가 기뻐하지 않았었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긍휼히 여기고 약속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마엘에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지만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룰 사람과 약속의 곁가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줄기를 이룰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군더더기 축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흙의 자식이요, 이삭은 별의 자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활과 화살을 잘 다루고 또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12명의 아들과 염소 고기를 먹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회식을 베풀고 농담하고 화살을 쏘고 그리고 들나귀처럼 먼지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그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 구주가 나시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진리의 길이 그를 통해서 열리고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바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제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별의 자손들입니다. 이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돈만 갑자기 몽텅이 돈을 떠안는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속자는 권한과 책임과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 기업을 이룰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복음의 기업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활주로를 만들어서 준비할 거예요. 우리들의 못난 자식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 깨워서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사춘기 지나고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제 곧 20살 넘고 그래서 자기 똑똑한 얘기한다고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30살, 35살 돼서 결혼해도 부모 없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식장 잡아주고 오만 것 다 부모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쟤들이 하는 게 사진 찍는 것밖에 할 게 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자식 하나 못 이겨요? 그래서 뭐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다 큰 것 같아요. 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네 것들이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없이 니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니들이 그 똑똑한 생각이 부모보다 귀하냐?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과 그 믿음보다 귀하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나한테 이거 내 가져오고 이거 선물 가져오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사진 찍어와.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자라면 별건 줄 아세요? 대단한 거 뭐 있습니까? 예, 없죠. 오늘을 몇 개 한다고요? 부모 없이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지금 혼내는 거예요? 저를 혼내는 것 같아요. 저를 혼내는 것 같아.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의 후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가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버림받은 종의 자녀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종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우리를 승격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형을 부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형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사십시오.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 사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비모가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빵빵한 걸로 우리가 회복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5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바리아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종된 자로 살지 말고 세상의 티끌의 축복으로 구하며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못다한 것 세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살다가 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빛기는 햇볕에도 불평과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세어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약속의 아들, 딸로 살면서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먼지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정욕과 권력과 돈과 지상의 일들을 위해서 먼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권사님도 그 구절을 인용해 주셨는데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복된 약속 온전히 이루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여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됨을 내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축복의 물꼬가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 하나님 앞에 별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언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정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